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B플랫 이미지표를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B플랫 음지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오늘 주로 연습할 운지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솔, 라, 시잖아요. 이 시를 잡으신 상태에서 요 밑에 이 비스키를 같이 시를 누른 이 검지를 틀어서 누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같이 내려서 이 자개 가운데 손가락이 들어갔던 걸 자개 사이의 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게 각도를 틀지 않고 누르실 수 있게 하는 이 운지 오늘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많이 사용하시는 라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쪽 사이드키 하나, 둘, 세 개 중에 제일 밑에 거를 이 옆에 손가락 옆 부분으로 누르시는 거고요. 이거 누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는 이거를 손이 날아가게 하면서 누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든지 누르다가 다시 레나 미나 파 이런 음으로 돌아올 때 이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기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레를 잡으신 상태로 눌러보세요. 그리고 손의 감각을 이 레를 이제 손의 모양을 레를 떼도 요걸 유지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 옆날로 누르실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C를 누르신 상태에서 보면은 아까 이 B스키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눌러지는 키가 바로 오른손에 이 세 개의 키들을 누르시면 동일하게 같은 키가 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도 되고 C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눌러도 되고 이걸 눌러도 되고 두 개 눌러도 되고 세 개 눌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 자리를 많이 누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운지는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라샤 운지로 배우기도 했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플랫 계열에서는 이 비스키 손가락 하나를 누르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요. 속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임시표가 있거나 꾸미무미나 이런 경우에는 라샤 운지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를 누른 상태에서 파자리를 누른 운지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음정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작은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간혹 사용을 하기도 하고 특정 운지로 이동하기에 그게 좀 더 편하더라 해서 어느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메인 운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알려드렸고요. 오늘 내용 보면 1, 2, 3, 4번이 있는데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임시표로 나와 있죠. 이거 한 가지 제가 지금 이 비스키를 사용한 이 검지 하나로 누르는 거 알려드렸고 이걸 오늘 연습한다고 했는데요. 다른 손가락을 할 때도 이 운지를 만약에 라다 그럼 시자리를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자리로 하지 말고 비스키로 누른 상태로 라를 눌러도 소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를 잡아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음들을 다 잡아도 소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누르고 있다가 그냥 C 플랫이 나왔을 때 그냥 떼주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음이 소리가 나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템포는 80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도 저는 1, 2, 3, 4번 한 번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운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어서서 할 거고요. 자, 80으로 갑니다. 준비. 1, 2, 3, 4.
이 비스키를 이용한 연습이고요. 이렇게 이용해서 잘 손가락에 붙을 수 있도록. 그냥 C로 누르고 있다가 그때 가서 이렇게 손으로 내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보통은 레슨을 해보면 열심히 하시면 일주일 안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플랫 계열, 그러니까 플랫이 하나라도 붙은 키가 있다면 무조건 이 운지를 사용해서 좀 연습을 해주셔야 조금 적응이 속달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템포만 좀 더 해볼게요. 이거는 뭐 빨리 하는 게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익숙하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0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갑니다. 여기까지고요. 제가 운지를 보여드린 이유는 손가락을 그냥 그대로 사용 이제 다른 운지를 갖다가 다시 누를 때 그 밑에 키를 찾으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진 채로 한 번에 일자로 이대로 이렇게 세우지 않고 누른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네,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